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윤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데프씨 이수연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 이수연 선수고, 너무 오랜만에 다시 이제 재수없는 리뷰를 한번 찍어보려고 수연을 데리고 왔어요. 와요? 알리스 쪽까지. 내 거는 안 하고 이거 왜 하고 있는 거니? 자, 어떤 거를 오늘 리뷰하죠? 오늘요? 제가 진경기를... 그렇죠. 재수없는 리뷰니까 진경기를 리뷰하는 게 맞죠? 왜 져가지고... 지금 그럼 전적이 어떻게 된다 했었죠? 몇 번 얘기하긴 했었지만 이전 이전 1승 1패 1승은 이예진 선수한테 이겼고, 아이고 예지야, 나머지 1패가 이제 스밍 선수한테 패했었고. 그렇죠. 오늘은 그 경기를 리뷰를 해볼 건데, 그냥 지는 경기였어, 그치? 뭐 항상 그렇지만 아주 반성하는 의미의 시간으로 오늘도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아, 보기 싫은데. 저 제 영상 진짜 안 봐요. 꼴 보기 싫어. 나는 내 영상을 많이 봐. 난 이긴 게 맞으니까. 너도 빨리 이겨야지, 쭈루루. 당연히 이길 건데. 이길 건데. 아, 이때는 솔직히. 그래, 변명을 한번 늘어놔봐. 이게 변명을 해야죠, 변명을. 변명은 이제 부상이 있었잖아요. 변명. 그래, 부상이 어떤 부상이 있었어? 무릎 수술하고 어깨도 그때 수술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서 그때 준비하고. 네, 임태혁 관장님 아주 무서운 얼굴로 심판을 주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멈추면서 이렇게 해야겠구만. 아니야, 그냥 스트레이트로 얘기를 해. 수연리 아주 긴장된 표정을 하고 있죠. 누가 봐도 긴장했어 지금. 아무 생각 없어. 스밍 선수의 얼굴은 아주 여유에 가득 차 있어요. 아휴. 이게 언제 시합이었죠? 12월 저번 12월 경 작년 12월. 네. 스밍 선수는 타격 좀 좋고 레슬링 그냥 우격 다짐으로 들어오는 선수인데 체력 좋고, 근데 그렇게 테크닉이 좋지는 않았어. 하지만 또 양양 펀치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죠. 양양양양. 보고는 때리고 있는 거니 나. 어이구. 또 양양이 나오지. 일단 무거워. 세미 선수 몸이 가벼워. 엄청 가벼워. 그래 좋았어. 그렇지. 내가 그 왼발 원투 미드를 그렇게 나라고 엄청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지? 발차기 엄청 하라고 했죠. 발차기 했는데 난 들리는데 발이 안 움직이네. 나 이때부터 무거워 몸이.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벌써 무거워. 진짜 무거웠어 저 때부터. 아 진짜. 아이고, 턱은 다 들려있고 아직. 양양. 반성해. 냥! 또 맞았다. 여기 호피 났지? 응. 맞는 건 잘 맞아요. 얼굴. 다 들려야 되는데. 얼굴을 그냥, 얼굴을 대놓고 계속 맞아. 맞고 때린다 이 생각이었나 봐요. 승수는 엄청 여유가 있어. 머리도 살살 흔들고. 얼마나 깜짝대던지. 내가 보기에는 전 경기가 레슬링 위주잖아, 이 선수 보면. 근데 요번에 그냥 타격 한번 비벼보려고 레슬링 안 들어오더라고 오히려. 차라리 레슬링을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거야. 왜냐면 너가 더 몸이 크고 힘이 세갖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빠르게 스피드로서 이렇게 타격을 하니까 이제 너가 둔한 몸이 지금 아주 그냥. 이거 어떡해. 저 진짜 바보같이 녹아봐도. 나 일단 저. 아이고 무거워. 다리 바빠요. 옆구리가 어때요? 옆구리고 옆구리살이고 터졌어. 허벅지도 막 지금 무거워 다리가. 그러니까. 벌써 힘들어? 응. 이때 무슨 생각했어? 저요? 시계 봤어요. 시계 봤어? 언제 끝나나? 왜? 근데 얼마 안 지난 거예요. 겁나 있는데. 아니 저 진짜 처음이었어요. 몇 분 남았냐 이거. 진짜 시간을 여기 저 화면에 있는 시간을 봤거든요. 아 실제로 봤어? 실제로 경기 중에? 실제로 봤다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경기 중에 아주 썩어 빠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진짜 머릿속에 딱 그 생각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 나 너무 힘들어. 아이고. 어떻게 벌써... 해야 될 생각을 못 하고 무거워 몸이. 그래, 약간 이 생각. 진짜 반성을 해야 되는 거다 진짜. 네, 그래서 어? 엄청 반성을 뭐 했죠 뛰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네, 진짜 딱 진짜 안 한 대로 나온다 운동은. 그래. 딱 보이지. 아, 왜냐면 첫 번째 경기 때도 진짜 너무 긴장되고 그러긴 했는데. 아니야, 너가 예지랑 할 때는 뭐 별로 긴장하지도 않았어. 막 저요? 아니, 들어가기 직전까지 막 아니, 실실 왜냐면, 웃고. 왜냐면 나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었어. 프로 시합 뛰는데 데뷔하는데 뭐 실실 다녀올게 이러더니 뭐 나가갖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아,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새벽에 코 푼다고 경기. 휴지 달라고 경기장에서 코 풀었는데. 뭐 그래도 계속 투지 있게는 들어가려고 시도는 하고 있어. 너가. 너는 그래도 실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쌈딱 기질이 있단 말이야 너가. 내가 그거를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 너의 그거를. 많아도 간다. 그러니까 약간 똘끼. 내가 청주 돌주먹이다. 넘기고 싶었는데 못 넘겼어. 다리 짧은 거 봤어요 방금? 몰라. 아, 아까 웃겼는데 내가 다리 걸린 거. 아우 그래. 카운터가 쭉쭉 줄어서 가고. 근데 제대로 안 맞은 거죠, 저거, 그쵸? 그렇지, 넌 냥냥이니까. 아, 냥냥이라니요. 또 냥냥냥 거려서 때리는데 이게 제대로 안 봐서 제대로 들어가나 힘있게. 슬로우 들리게요. 나는 약간 콤보가 없어. 그치? 콤보 좀. 나 저렇게 한 적도 있어요? 나 언제 밀었지? 근데 클린치 딱 해서 알지만 그냥 너가 쭉쭉 밀어서 너가 되게 힘적으로 전혀 밀린 게 없었거든. 체력이 차라리 진짜 죽을 맛. 태클이나 클린치 레슬링으로 조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힘이 안 나던데요? 그치. 그럴 거면 이제 무조건 왜 이런 거 넘어가는 거야. 근데 사실 그냥 너가 그냥 버티잖아. 네, 나 저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거는 뭐 테크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쳤어, 네가 힘이 더 셌어. 힘이 세요 뭘. 그거를 받쳐주는 테크닉과 체력이 없지. 놔! 봤어요? 놔! 한 거야? 아, 끝나서? 아, 이거. 힘들 죽기 시킨다. 빨리 이거 쉴 거야. 방금 보이지 않았어요? 아, 이거 상대가 짜증내고 그러니. 짜증낸 거야. 근데 쉬고 싶었나 봐요. 얄미웠어요. 뭔가 저 힘들어 죽겠는데 얘는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치. 쌩쌩해. 그러니까 쌩쌩한 거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얘는 이렇게 체력이 좋아? 아니, 이게 경기 속에 그 생각을 밖에 안 하고 있으니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왔겠지, 임마. 그니까. 난 옆구리가 좀 겹치고 있는데. 그냥 다짜고짜 들어가는 건 잘했어. 그래, 그래도 너가 체력 좀만 있었으면은 이게 계속 들어가면서 오버 후 계속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먼저 선 레슬링을 잘 섞어줬으면 맞아. 완전 이기는 패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레슬링은, 질 수가 없는 패턴이 되는 거였어. 그렇죠. 레슬링을 진짜 섞어줬어야 되는 거지. 솔직히 건데. 스밍이 예지보다 훨씬 떨어지는 선수지. 아, 내가 얘랑 다시 하면 되죠. 다시 할 거지? 그래, 얘는 좀 이기고. 아니, 당연히 하자. 난 원래 처음에는 얘랑 할 뻔했잖아요. 처음에. 그래, 처음에. 질 선수가 아니야. 차라리 예지보다는 차라리 얘랑 했으면 더 낫겠구나. 이 생각은 했었는데. 이 2라운드 경기지? 네. 아마 2라운드 때 시간 본 것 같아요. 2라운드 때 시간. 3분 몇 분 때, 3분 몇 딱 보여요. 스밍 선수가 한 3, 4걸음 뛸 때 러는 한두 걸음. 발이 엄청 무겁습니다. 벌써 지쳐가지고. 이때부터 계속 코치님이 계속 발차기 하라고 엄청 했었는데. 몰라. 이게 치고 나서 멈추고 있으니까. 얘는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원투 미들로 걸어놓고 거기서 타격을 하든지 레슬링 하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들어갈 생각을 못했지? 뭐 지치면은 뭐 아무 생각 없. 이게 무슨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테크닉이나 뭐 다 중요하지만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된 기술들은 다 필요가 없어. 봐봐 얼마나 쌩쌩해 쟤. 진짜 얄미웠다고 쟤. 얄미워서 조 받고 싶었는데 조 받고 싶었는데 일단 그 생각은 힘들어서 마음처럼 안 되지? 아유.
저, 그, 저 때도 그냥 뭐,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움직인 것도 솔직히 몰랐거든요. 나 때리긴 했니? 가만히 서 있었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서서 너무 힘들어서 시계 봤던 거. 너무 힘들다. 나 때리긴 너의 했나? 기억 속에는 그 정도가 있는 거구나. 네, 발차기. 근데 너무 힘들어요, 속으로. 원래 이제 시합을 하면 본인 선수는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긴장된 상태고 힘들고 그러면 디테일한 건 거의 기억이 안 나고 싸우고 나면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몰라. 아,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시합을 보면서 알게 되는데 움직이긴 했네. 어, 그치. 조금 움직이긴 했어. 너 그러니까 나름 적당히 했어. 운동을 안 한 되게 훈련 양이 모자른 거 치고는 잘 했는데 너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수인데도 못 이겼던 게 나 너무 아쉽다 이거지. 감독으로서, 너의 감독으로서.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내가 어우 그래 이런 거 시도도 너무 좋았어. 이러 하면서 니킥 하고 어? 우리가 맨날 하는 콤비네이션들. 맞아, 니킥. 오, 한 대 때리긴 했네요? 살포시 때렸다, 그치? 아, 그래, 살포시. 이거 뭐 때리는 게 많은겨? 올리긴 하네. 아, 나 이거 했구나. 넘기질 못하지. 그래서 이렇게 발을... 발을... 후리기라도 하던가. 그러니까 후리기라도 하던가 뭐하니, 나? 쟤 뭐야? 답답해갖고 뭐, 심판이... 심판님이 멈춰버리네. 아이고 지쳤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배냄 잃었어 나. 배냄 잃었어. 배냄 잃었어. 아 이거 이거 완전 지쳤다고 하죠. 그냥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알게 그냥 알리는 중에. 걔 봐봐요. 계속 잃죠. 계속 이래. 지워받고 싶어 죽는 줄. 스밍은 아직도 체력이 남아 있어. 쌩쌩해. 그러니까요. 어. 근데 제 눈빛에서 그게 보였거든요. 제 주문 막 약간 잘 못 들어오는 거는 보이긴 했었는데. 그래. 오면서 다 걸렸다니. 너가 신체 조건도 좋고 눈에서 근데 보였어요. 잘 못 들어오는 게 보이기는. 근데 아이고 아이고 저리가 아이고.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오지마. 나 힘드니까 오지마. 나 제 발차기 봐. 뒤돌려차기. 나 어떻게 저렇게 힘든 와중에 뒤돌려차기를 할 수가 있어. 와. 아, 난 그냥 보기 싫어, 나. 떡대봐. 그때 기억나냐? 훈련할 때 내가 화냈었잖아. 아, 네네. 진심으로 화가 나서 화를 했었으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수현이는 이제 갑자기 준비하는 거라서 좀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 하니까, 나는 이제 막 더 열심히 해야지 이길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따라와주고 이래서, 한번 화도 빡 내고. 맞아. 그랬었다, 그지? 응. 그래서 가라앉게 했을 때잖아요. 이 경기는 뭐 감독으로서 제가 반성합니다. 네. 제가 반성해야죠. 운동량 네. 없이 나간 리뷰를 하고 있지만 참 내가 씁쓸하네. 아유. 그래, 이게 클린치 상황에서는 너가 이긴다니까? 이렇게 이겨버리는 상황인데. 뱃살 봐,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갑자기 또 이거 보니까 속 터지네. 아, 저도 그래서 보기 너무 싫어요. 이거 꼴 보기 싫어. 근데 되게 반성하는 경기? 그래서 아, 진짜 다 낳고 나가야 된다, 무조건. 이제 진짜, 인간적으로. 제대로 준비하고 나가야 너가 나중에 운동을 그만둬도 스밍은 이기고 그만둬라. 아, 그니까요. 이거는 진짜 이건 안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제가 다시 해달라고. 아, 너무 싫은 거예요, 나도. 아, 그래도 따라가서 미드킥도 차고 했는데, 초반에는. 어우, 그래. 어? 킥캐쳐에서 오버옥도 받고. 어잉? 어잉? 자, 이. 달라붙지, 뭐. 아. 근데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아이고 그래도 힘 없이 또 냥냥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냥냥이 막 겁나 때렸겠지 또. 죽을라해. 아 옆구리 어떻게 하면 좋지? 아주 창피하네. 전원 일치. 스밍 승. 다시 해야겠. 근데 제가. 그 제가 안 하려고 하려나?
네, 자 이렇게 우리 로드짐 로데오 소속의 수연이와 패배 리뷰를 재혁이 형에 이어서 우리 허재혁 형님에 이어서 우리 팀에 자꾸 리뷰를 찍게 되는데 일단 너부터 반성의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반성의 한마디. 앞으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런 안 좋은 경기를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부상이나 이런 핑계 대지 말고 확실하게 다 낫고 재활 다 해서 준비가 제대로 된 상태로 나가서 좀 보여주자고. 이 평생 남아버리잖아 이런 시합들이. 부끄러운 시합이. 그러니까요. 열심히 준비하고 졌으면 그래도 안 쓰면 뭐랄까 좀 그럴 텐데 뭔가 더 그런 느낌. 저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반성하고 그 뭐야 지호 경기 있잖아. 지호 안 지면 근데 지호 지호 그 얘기도 해야겠다. 제가 일단 선수로서는 아주 훌륭한 선수였지만 감독으로서는 거의 뭐 완전 밑바닥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열심히 애들 지도하고 해서 다음엔 좀 리뷰를 안 하는 일이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열심히 더 노력해서 네, MMA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처럼 되지도 않고 하지만 더 그래도 애들한테 좀 혹독하게 아주 조정을 버려가지고 제가 애들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이제 8월 29일 날에 로드FC AIC 대회에서 저희 팀 소속인 양지호 선수가 양지용 선수라고 이제 다른 선수와 시합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게 살짝 불안해. 그러니까요. 그 상대방 선수 진짜 잘하잖아요. 아니 그 잘하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데 그렇게. 애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또 준비 안 돼요? 근데 다친 건 낫대요? 이번에는 이제 65kg 패더급 시합인데 얘가 지금 76이거든? 원래 66이나? 근데 아니야 원래 라이트급 원래 패더급이지. 근데 강량은 왜 이렇게 살을 안 빼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벼락치기를 하려고. 그거 나 재꿀났는데. 네. 빨리 빼라고 해요. 네. 살만 빼다 나갈라. 열심히 준비해서 네. 다음에 지호와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찍는 일이 없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호랑 또 찍으면요? 지호랑 찍으면 찍는 애 내가 무릎 꿇고 찍을게요.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반성하면 진짜 그때는 아니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1분 동안 머리 박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저의 이윤준 채널에 친절해준 채널에 재수 없는 리뷰를 찍어보고 싶은 내가 했던 시합들 중에서 패배의 시합들 중에서 반성을 하고 싶은 시합이 있다 하며 치면은 저와 함께 이 리뷰를 찍으시면서 저의 의견도 조금 피드백을 해드리고 하면서 같이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러신 선수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거나 인스타 DM 보내주시면은 제가 같이 이렇게 시간 날짜 맞춰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시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반성의 시간이죠. 네. 반성을 해야지. 이겼을 때 승리에 자축하는 것도 좋지만 졌을 때에 반성을 해서 더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그런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의 리뷰는 이걸로 마칠게요. 너가 구독, 좋아요 해줘. 친절한 윤준 씨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나 어색해. 감사합니다.